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마이닝 중에서 감성 분석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형태소 분석 및 워드 클라우드를 사본으로 복사하신 다음에 요거를 수정해서 쓰겠습니다. 11-04 해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감성 분석입니다. 감성 분석으로 바꿔주시고, 자, 기본 패키지 설치 우리가 쓰겠습니다. 한글로 우리가 뒤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글 코딩 인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KONLP 설치 런타임 다시 시작하신 다음에, 네,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런타임 다시 시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KONLP 설치해 주시고, 자, 설치가, 네, 다 됐네요. 그러면 우리 기본 패키지, 요거 그대로 우리가 변동 없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구글 드라이브 연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불러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안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동음 이어 처리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리 및 불용어 처리 해서 요거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단어 형태소 분석 처리해 주신 다음에 우리 단어 빈도 분석 들어가서 우리 하기 전에 우리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로 4번에서 여기서 우리 감성 사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성 사전 만들기. 그래서 감성 사전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감성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카운팅을 해서 점수를 부여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그 형태소 분석한 단어들을 감성 사전에 있는 단어랑 매칭해서 긍정 단어, 부정 단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우리가 숫자로 우리가 점수를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성사전 만들어서 우리가 점수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감성사전 만들어서 해서 자, 우리 서 감성사전 만들기 하고요. 그 다음에 감성 사전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성 사전 불러오고, 그래서 우리 그 데이터 중에서 센티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지금 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군산대학교에서 만든 감성 사전이 지금 현재 배포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불러 갖고 와서 우리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R에서도 해봤기 때문에요. 먼저 감성 사전을 불러 갖고 와야 되니까 센티 딕셔너리 DF를 이용하고요. PD.데이터 프레임 해주시고, 아, 죄송합니다. PD. 우리 리드 언더바 테이블로 갖고 오고요. 이게 텍스트 파일이라서요. 그 다음에 위치가 우리가 컨텐트 그다음에 드라이버 아 여기 있었죠? 자, 우리 구글 드라이브 연결해서 요 부분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성 사정 만들기에서 요 부분을 지우고요. 여기서 갖고 와야 되는데 노트북에서 TM CSV가 아니고요.
여기서 센티 대문자로 센티 워드 언더바 di 딕트 해주고 txt 파일로 불러갖고 오겠습니다. 엔코딩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separate 구분자를 뭘로 갖고 오냐면 우리 엔터 위에 있는 W 원화 표시에 T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분자로 쉼표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탭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names 해주고요. column name을 우리가 분열을 해주겠습니다. 하나는 word, 또 하나는 우리 score. 자, 그러고요. centi 언더바 딕셔너리 df 값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word score에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4,855개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 감성 사전을 여기 먼저 우리 감성 사전 우리 감성 사전 불러오기 이렇게 해서 감성 사전을 불러왔고요. 요걸 한번 카운팅을 해볼게요. 센티 딕셔너리 워드 df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 스코어를 뽑아 갖고 오고 여기 밸류 언더바 카운트를 이용해서 해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5,000개, 마이너스 2가 4,700개, 2가 2,600개 이렇게 카운팅이 됐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성 사전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성 사전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 해주시고 자, 감성 사전 만들 때 우리 1과 1 이상 우리가 1 이상은 긍정 단어 그 다음에 0은 중립 단어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해볼게요. 요거 두 개는 부정 단어 긍정 중립 이렇게 해서 세 개로 한번 구분을 해서 사전을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로요. 여기서 우리 요 스코어 다음에 우리가 감성 사전을 긍정 부정으로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센티 언더바 딕셔너리 언더바 df 불러와서요. 여기서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성 구분이라고 해서 감성 구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값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서 np.select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해주시고요. 여기서 centi underbar dic underbar df 요 값에서 우리 스코어 값이 우리 1이거나 1 이상이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값을 복사해 갖고 오고요. 또 스코어 값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이하이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코어가 0이면 자 이렇게 해서 요 값을 갖고 올 텐데 요 값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값의 차례에 따라서 제일 앞에는 우리 긍정이라고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정 세 번째는 우리
중립 이렇게 해서 값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보도록 할게요. 아, 0이 아니고요. 두 번 해줘야 되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요게 빠져야 됩니다. 요게 빠져서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요것도 빼주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 우리가 값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꺽쇠 표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네, 중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은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네, 실행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감성 구분에 긍정, 부정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감성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 감성 분석. 자, 요거를 여기다 감성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요 값을 우리가 구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우리 단어들 있었죠? 단어들을 가지고 형태에서 분리했던 단어들을 이거랑 매칭시켜서 이 값을 우리가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워드 언더바 리스트 언더바 df 값을 해주시고요. 우리 pd.data 프레임 해주시고 우리 워드 언더바 리스트 우리 여기서 구한 형태에서 분석해서 나왔던 워드 리스트 있었죠? 얘를 갖고 와서 여기다가 우리가 df로 붙여주고요. 그 워드 df에 요 값을 뽑아서 거기다가 값을 요렇게 요 값을 스코어를 점수를 매길 겁니다. 컬럼스는 우리 여기 워드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을 갖고 오시면 이렇게 뿌려지죠.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join 언더바 df 해가지고 요 값에 감성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pd.merge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list underbar df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했던 senti dictionary df 요렇게 해주시고요. out 값을 뭘로 주냐면 여기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줘야 되니까 outer 요렇게 죄송합니다. 여기서 inner를 줘야 되겠죠. 여기 있는 단어들만 써야 되니까 inner 요렇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join 언더바 df 해가지고 해주시면 여기에 워드 그 다음에 스코어 감성 구분 점수까지 해갖고 요렇게 뒤에 요렇게 쭉 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5286개의 단어로 요렇게 쭉 구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 다음에 합계를 매겨야 되겠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매핑만 시켜준 거고요. 자, 그래서 중간에 조인이라는 걸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감성 분석한 단어들로만 보면 총 5285개의 단어가 감성 값이 있어서 그걸 한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여기 감성 사전에 있는 것만 불러 갖고 와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센티 해서 요 단어들을 이제 합계를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우리 센티 언더바 워드 카운트 해주고 언더바 df 이렇게 해서 값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 언더바 df 값 중에서 그룹 바이 해주시고요.
그룹바이는 뭘로 그룹바이 해줄 거냐면 우리 워드로 그룹바이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코어를 값으로 우리가 썸을 맺어주는 거예요. 썸. 이렇게 썸을 해줍니다. 자, 조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룹바이 워드를 그룹바이로 묶어주고 워드 값에 스코어를 썸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점 리셋 언더바 인덱스 해서 해주시면 이 워드를 이제 추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 워드 값을 추출해서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값들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다가 눌러보면 이 값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거를 인덱스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우리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또 저장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주고 CentCountDF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CentCountDF가 저장이 됐습니다. 자, CentCountDF에다가 우리가 값을 하나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n의 값으로. 지금 여기는 우리 스코어 값으로 저장이 됐는데 스코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우리가 이 값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뒤에 그래프 그릴 때, 그 다음에 또는 마이너스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값에 마이너스 값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카운트를 해서 카운트 값으로 긍정 카운트, 부정 카운트에서 마이너스를 없애주고 카운트 값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주고 우리 센티 언더바 카운트 df 해주시고요. 이 중에서 우리 스코어 값을 해주는데 요거를 점 점 abc abs 이렇게 해주시면 요 값을 우리가 절대값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센티 언더바 카운트 언더바 df 값을 가지고요. 점 솔트 언더바 밸루즈 해주시고요. 요 값을 우리가 스코어 값으로 바이 스코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센딩은 우리 어센딩을 펄스 값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역순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는 true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우리 제일 마지막에 CentCountDF가 최종 결과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워드 값을 가지고 스코어 값으로 이렇게 이 값이 높은 값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솔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코어 값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고요. n의 값은 플러스와 플러스로만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값을 다 절대 값을 씌워줬기 때문에 다 플러스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요. 그래프를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우리가 만들어 줄 때 이 스코어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n의 값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우리가 할 텐데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 줄게요. 여기 우리 긍정 부정을 이제 카테고리를 구분해 줘야지 이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카테고리 만들어 줬던 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쓰겠습니다. 여기서 갖다가 쓰는데 센티 우리 카운트 언더바 df 감성 구분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요 값을 바꿔만 주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워드 스코어 n 그다음에 감성 구분까지. 자, 이제 단어빈도 분석인데요. 단어빈도, 감성분석에서 단어빈도를 가지고 우리 빈도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다가 감성이라고 써줄게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감성 단어 빈도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할 때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R를 이용해서 만들 때도 해 봤는데요. 우리가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이렇게 해서 긍정 단어 그래프, 부정 단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에는 긍정 단어, 밑에는 긍정 단어, 그래서 그래프 하나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두 개를 다 해 볼게요. 자, 먼저 6.1 감성 단어 빈도 분석. 이번에는 긍정과 부정을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분리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 카운팅을 해주지 않고 우리가 바로 요거 빼고요. 우리가 써볼게요. 자, 여기서 긍정 단어를 뽑고 부정 단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터 처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필터는 우리 센티 언더바 카운트 df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카테고리 여기 있죠? 여기 카테고리가 아니고 감성 구분입니다. 감성 구분을 가지고 해볼게요. 감성 구분이 우리가 긍정일 때. 자, 요렇게 하나 필터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센티, 이거를 뽑아 보겠습니다. 센티 언더바, 카운트 언더바, 포지티브, 긍정적인 걸로 뽑아 볼게요. 그래서 센티 언더바, 카운트, 그 다음에 df. 이 중에서 우리 필터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값을 갖고 올 때는 우리 워드하고 그 다음에 우리 n의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갖고 올 때 우리 전체를 다 갖고 올 필요는 없고요. 그래프에 찍을 때는 우리 20개만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땡땡 해주고요. 20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센티 카운트 포스만 뽑아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 여기 i.loc가 뽑아져 와야 되죠. 자, 다시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워드에서 긍정적인 단어로만 30개 뽑아 왔습니다. 이거 카피해서 또 쓸게요. 또 카피해서 우리 필터를 해줄 텐데 이번에 우리 필터 이렇게 해서 부정 단어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우리가 네거티브 이렇게 해서 처리해 줄게요. 그래서 필터 감성 부분 부정 이렇게 해주고 여기 n이 네거티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요 상태로 해주게 되면 값이 좀 틀리게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거꾸로 나오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우리 스코어로 우리가 역으로 솔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센티 스코어 해주시고 왜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이 우리가 긍정 단어로 우리가 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솔팅을 이용을 해서 부정 단어가 먼저 나오도록 역순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솔트 그 다음에 언더바 솔트 언더바 밸류스 해주시고요. 여기 우리 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값을 우리가 스코어 해주시고요. 값에서 어센딩 이 값을 우리가 true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in place 이 값도 우리가 true로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 보면 자, 그러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값이 거꾸로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센딩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